안녕하세요, 에스텔입니다. 제가 영어 초보자분들이 I want to 이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보는데요. 영어로 무언가 원한다고 말하거나 요청할 일이 참 많죠. 우리가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같은 말만 쓰지 않고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말할 수 있는 부분, 이걸 꼭 아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상 I want to만 반복했던 분들은 제가 want to 대신에 쓸수 있는 아홉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어 실력이 또 한층 딱 성장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. 만약 내가 새 컴퓨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? I want to get a new computer. 우리가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want 라고 말을 할 텐데, want의 뜻은 원하다고, 여기에서의 to는 이거 문법적으로 to부 정사라고 하죠. 제가 나중에 이 to부 정사 좀더 자세한 영상 올려드릴 텐데, 오늘은 느낌만 볼게요. 이 to의 느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컴퓨터를 장만할 것을 원한다라고 하지, 장만하는 것을 원해, 장만한 것을 원해, 이런 건 말이 안 되죠.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느낌의 동사가 있어요. 그래서 want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동사들이 많이 있는데, 이거 말고 또 다양하게 바꿔 쓸수 있는 동사들로 우리 같이 연습해 볼게요. I plan to get a new computer. 컴퓨터 새로 장만할 계획이야. 항상 원하다라고만 하지 않고 원해서 그걸 지금 앞으로 하길 계획하고 있다처럼 말할 수도 있겠죠. 이 plan은 to밖에 어울리지 않아요. 미래 느낌의 to 붙여서 plan to. 같이 말해 볼게요. I plan to get a new computer. 두 번째는 I decided to get a new computer. 원하면 보통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. 마음을 먹죠. 그리고 decide는 보통 과거로 많이 써요. 결심은 그냥 과거에 한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I decided to. 이렇게 과거로 말하면 되세요. 같이 말해 볼게요. I decided to get a new computer. 세 번째는 I need to get a new computer.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. 그리고 우리가 I want to를 많이 쓸때 원어민들이 I need to 정말 많이 써요. 좀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.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. I need to get a new computer. 네 번째, I would like to get a new computer. I want to, 나 원에는 말투가 살짝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의 뭔가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땐 괜찮지만, 만약에 상대에게 저뭐물 마시고 싶어요, 물을 원해요,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들어줬으면 좋겠는 상황에서는 I want to, 원합니다 보다는 I would like to, 아, 저 뭐뭐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우리 같이 말해 볼게요. I would like to get a new computer. 다섯 번째는 바로 전거 응용하는 건데요. I'd like to get a new computer. I would를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좀 다르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. 또 만약에 would 발음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 추천드릴게요. 같이 말해 볼게요. I'd like to get a new computer. 우리 이제 네개 남았죠? 여섯 번째는 I would love to get a new computer. 아까 I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어였다면 I would love to는 뭐뭐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처럼 좀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. 한국어는 사랑한다라고 할때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, 영어는 물건을 사랑한다 아니면 어떤 상황을 사랑한다 가능해요. 그만큼 정말 좋을 것 같다란 뜻으로 쓰는 거고요. I would love to, I want랑 또 느낌 좀 다르죠? 말해볼게요. I would love to get a new computer. 일곱 번째는 I would love to를 또 줄이는 거예요. I'd love to get a new computer. I'd like to처럼 D 다음에 바로 L이 나오니까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세요. 말해보세요. I'd love to get a new computer. 여덟 번째는 I would prefer to로 말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또 줄여서 말하는 거겠죠? I would prefer to get a new computer. 이건 차라리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싶다라는 뜻인데, prefer은 다른 것보다 이게 좋다라고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써요. 그래서 이걸 더 선호한다라는 뜻이고요. 컴퓨터가 자꾸 고장나서 수리하느니 차라리 새로 사고 싶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. 말해볼게요. I would prefer to get a new computer. 마지막은 발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, 안쪽에 혀를 아 하고 닫지만, 바깥은 피 발음이기 때문에 입술로 빨리 닫아야 돼요. 그래서 I'd prefer to get a new computer. 네, 이렇게 want 대신에 말할 수 있는 미래 느낌의 동사들 같이 쭉 살펴봤는데,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말해보세요. I want to go on a vacation. 휴가 가길 원한다. 이거 대신에 말해볼게요. 나 휴가 갈 계획이야.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? I plan to go on a vacation. 나 휴가 가기로 결심했어. 말해보세요. I decided to go on a vacation.
과거형으로 말하셨죠? 난 휴가를 좀 떠날 필요가 있어. 뭐겠어요? I need to go on a vacation. 나 휴가 가고 싶어. 줄임 버전까지 두 개 말해보세요. I would like to go on a vacation. I'd like to go on a vacation. 휴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이때는 동사 뭐 쓰죠? I would love to go on a vacation. I'd love to go on a vacation. 마지막으로 차라리 휴가를 가고 싶어 말해볼까요? I would prefer to go on a vacation. I prefer to go on a vacation. 네, 오늘은 미래 느낌의 다양한 동사에 to를 붙여서 want to 대신에 말할 수 있는 9가지 방법 같이 배워봤어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온라인 커리큘럼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 달아드릴게요. 그쪽으로 같이 오셔서 또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